120쪽부터 먼저 좀 잡아볼게요. 수수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종차 수열 이렇게 할게요. 먼저 이렇게 막 정리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할게요. 등차 수열이라는 게 어떤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이 뭐예요? 합이. 합이. 일정하게. 합 아니고 차가 일정한 수열이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었어, 그지? 응. 맞아? 그 일정한 수를 뭐라 불렀어? 공차. 공차라 불렀어, 그지? 보통 B라고 썼죠? 맞니? 맞아? 그러면 이 공차라는 건 그 일정하게 증가하는 수잖아. 공차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공차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봤었어. 기억나니? 공차를 두 가지 시선이, 공차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간격분의 거리로 보는 게 있었어. 이렇게 안 배웠나? 배웠어요. 그죠? 또 하나 뭐 있죠, 그러면? 간격분의 거리 말고 공차를 또 바라보는 두,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공차를 이렇게도 구했어가 있었다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어도 있었다고. 어? 그치, 기울기라는 게 있었어요. 기울기로 봐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 A3이 7이었대. 돼요? 그리고 A8이 32였대요. 돼요? 그때 이제 공차를 구해보겠다는 생각이야. 될까? 될까 돼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오케이? 수직선이 7에 위치하는 게 A3였어. 될까? 됐어요? 그리고 32에 위치하는 게 A8이었어. 될까? 그럼 이 생각이야. 다섯 번 만에 간다는 건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등분을 하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이제 닿도록 만들면 그지? 여기서 한 번 간 게 요게 A4고 요게 A5고 A6, A7 이렇게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럼 요 한 땀 한 땀이 공차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럼 저 하나의, 저 한 땀의 길이가 곧 공차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약간 돼요? 되겠지? 일정한 거리만큼 더해서 좀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돼요? 그럼 이제 거리라는 건 그러니까 7에서 32까지 32 빼기 7을 하면 25 이거 맞죠? 오케이? 간격은 몇 개 있었어? 간격이 5개였죠? 맞죠? 5개는 사실 뭐? 8항에서 3항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니? 그럼 5분의 25가 즉 한 땀의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맞아요. 이게 뭐고 공차 2가 되지 않냐는 거죠. 돼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가 있었다고.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여기서 돼요? 됐죠? 두 번째는 기울기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등차선의 일반화 아니었나? BM 플러스 K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치? N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치? DC 커져나가는 거죠. 맞아? 오케이? 하나 더. 요건 직선의 방정식 아니야? 그럼 여기 X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똑같이 MC 커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사실 같은 얘기 아닐까? 다만 뭐 여기에는 N에는 이제 뭐만 자연수만 넣을 거고 얘는 다 넣을 수가 있을 뿐인 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 공차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기울기가 있는 거야. 오케이? 서로 같은 취급을 해도 된다고. 됐까? 됐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A3가 7이라고 얘기하면 3,7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3 넣었을 때 7이잖아 그죠? X에 3 넣으면 7이야, Y가 7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이 뭐 8 넣으면 32야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까? 그럼 기울기 X 변화를 분해, Y 변화를 이게 곧 뒤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이 있어.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기울기로 봐서 그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격분의 거리로 봐서 그치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들어봐. 등차수열이라는 파트가 크게 문제가 세 종류의 문제를 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 오케이? 혹은 일반항을 구해가 아니더라도 일반항을 구해야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오케이? 되니? 근데 그 일반항을 구하려면 빨리 뭐부터 구해야 돼? 공차부터 구해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얘기고. 되니? 됐어요? 또 하나는 뭐죠? 등차 중앙이라는 또 개념이 있죠. 그죠? 가운데항을 기준으로 항들을 설정하면 조금 더 문제 풀기 수월해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얘기죠. 되니? 그리고 마지막 뭐 있죠? 등차수열의 합배 특징이 있죠. 오케이? 크게 세 부류거든. 되니?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되고? 공차를 구해야 되고 그 공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고요. 지금 여기가. 오케이? 될까? 자, 이걸 기억한다면 이거야.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X라는 수가 있고 Y라는 수가 있었어. 두 수가 있었어. 두 수 사이에 N개의 수를 이렇게 넣겠대. 됐나요? 그랬을 때 그치 공차는 뭐고 그래서 뭐 이제 합은 어떻게 구할 건지에 관한 얘기야. 얘는 순서대로 구해야 되나? 첫 번째 총 항의 개수는 지금 몇 개죠? 여기 쓰여있는 총 수의 개수는 몇 개? N 플러스 2개, 그치? 아니? 맞아요. N개 가운데 있고 양 끝에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치? 네? 두 번째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항상 끝에서 처음 걸 빼는 거 알겠지? Y 빼기 X를 거리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간격은 항상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함수에서 하나 뺄 거야. 그치? 이거 들었죠?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사이 간격은 몇 개 있어? 네 개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됐어요? 오케이. 다섯 개가 있으면 간격은 몇 개다? 네 개다, 그죠? 하나 뺄 겁니다, 항상. 오케이. 그러니까 몇이 됐어? N 플러스 1이 된 거죠.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공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공차는 N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X라고 이제 구하면 되는 거. 됐어요? 됐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합은 어차피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이거 아시죠 이미?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다 같다는 거 그치?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그치? 맞아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몇 개? 원래 몇 개? N 플러스 2개 있었는데 두 개씩 묶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요? 요 순서대로 구하시면 돼요. 두 수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었으면. 알겠니? 자, 볼게요. 문제 화면 한번 보면서 합시다. 어? 두 문제밖에 없네? 562번부터 볼게요. 11과 몇 사이에? 35 사이에 세 개의 수 A, B, C를 넣었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루도록 했대 라고 얘기했어요. A, B, C의 값을 보여달래. 천천히 똑같이 쓰자. 함수 몇 개? 다섯 개지. 맞아요? 다섯 개. 거리 몇? 35 빼기 11, 즉 24 되는 것 같죠? 맞아요? 세 번째, 간격 몇 개? 다섯 개의 산학제니까 간격 4개지. 됐나? 됐어요? 오케이. 공차 그래서 4분의 24 그래서 네, 6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그럼 6씩 더한다는 얘기잖아 결국에. 그럼 A는 11에서 6 한 번 더 했으니까 17이겠네 그지? B는 또 6 한 번 더 하니까 23이겠네 그지? C는 그 다음 몇? 29가 되는 거죠. 끝났네. 쉽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쉬워지는 거야, 그치? 예. 오케이.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와 2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 됐어요? 그게 공차가 3인, 3분의 1인 등차수열이. 천천히 가봅시다. 거리 몇? 아니, 항수 몇? 아 이거 뭐 N개 두 개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 맞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리 2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25였던 거 맞죠? 세 번째 간격 하나 빼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1이 그죠? 맞아요? 이제 공차 나왔고 공차는 원래 몇인데 n 플러스 1분의 25인데 그게 몇이었대 3분의 1이라고 문제에 알려줬죠.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겠다 그지? n 플러스 1은 몇? 75 n은 그래서 몇? 74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먼저 얘가 공차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라고 판단을 먼저 하시고 알겠죠? 그럼 공차를 구하려면 저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항수 구하고 거리 구하고 간격 구하면 뭐 할 수 있다? 공차 구할 수 있다. 됐니? 오케이. 뭐 자유롭게 정리하시죠.
정우 돼?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반주한다 이건? 지워질까요? 네. 그 다음에 등차 수혈 합을 좀 해달라는 것 같은데. 등차 수혈들을 한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맞아. 근데 저걸 어떻게 하면 간단히 더할 수 있을까가 고민일 거잖아 처음에. 그지? 아니 맞아. 근데 이 생각이야. 예를 들어 등차 수혈 맞죠? 맞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건 알고 있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몇 배? 두 배. 그지? 얘랑 얘랑 외도 가운데 거에 몇 배? 두 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등차 중앙의 성질에서 배운 거죠. 맞죠? 맞아. 그러면 이걸 다 더하라고 얘기하면 사실 얘네 둘은 사실 5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가운데 게 두 개 있는 거라면 두 개 더하는 거 사실. 얘네들도 5가 두 개 있는 거 아닐까? 맞죠? 그럼 얘도.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가운데 한 5가 몇 개? 다섯 개가 있는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돼요? 응? 될까? 또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있었으면 그치? 또 얘네들도 뭐 하면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누구의 11에 두 배 있는 거잖아. 그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11이 두 개다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11이 몇 개? 두 개 있다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럼 한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뭐야? 가운데 항이 몇 개 있는지를 좀 보겠다는 얘기 아닐까? 이거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이 이거야. 뭘 이용할 거냐면 생각은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합이 항상 일정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오케이. 저 성질을 이용하자는 얘기야. 됐니? 이거죠. SN이라고 하는 거 A1부터 AN까지의 합이니까 맞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나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나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다 값이 일정하다라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한 줄의 값이 한 줄의 값을 구하면 그게 그 줄이 몇 개 있는지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 줄의 값이 몇인데 이 줄이 몇 줄이 있어라고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한 줄의 값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맞죠? 처음과 끝을 더해버리는 거죠. 됐어요? 됐다. 그리고 곱하기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을 건데 원래는 항이 n개가 있었잖아. 근데 그 n개를 몇 개씩 묶었으니까 두 개씩 묶었으니까 그지?
개수는 줄의 개수는 이제 2분의 n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이라고.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굳이 a1과 an의 합으로 안 써도 돼요, 그죠? 뭐라고 써도 돼요? a2 더하기 an-1이랑 써도 똑같은 값이니까 얘를 얘로 대체해도 되는 거죠. 아니 얘를 뭘로? a3 더하기 an-2로 대체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치? 그니까 핵심은 뭐야? 계속 같은 값, 일정한 값이 될 건데 그 일정한 값을 구하고 그 일정한 값이 몇 개 있는지만 곱해주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될까? 그냥 달달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고난도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그리고 SN A1 더하기 A2 더하기 쪽에서 몇인데 AN까지 하는데 오케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봐 처음 4개 항의 합 그러니까 뭐 A1, A2, A3, A4 오케이? 됐니? 그걸 다 더한 게 됐니? 그리고 마지막 네 개의 합은 15여야 돼. 될까? 됐어요? 그리고 S의 값이 그냥 저렇게 공식만 외우, 그러니까 공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몇이었다는 얘기야. 요 네 개를 더했더니 5였다는 얘기야, 그치? 맞죠? 맞니? 그리고 마지막 네 개는 AN-3 AN-2 AN-1 그리고 마지막 AN까지 이렇게 네 개인 거죠. 이 네 개를 더하면 몇이었다는 얘기야? 15였다는 얘기 아닐까? 지금 요 얘기잖아? 맞아요? 그 사이에 이제 또 그치? 나머지 형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걸 또 다 더한 몇이래? 150이라면? 오케이? 우리가 쓸 성질은 뭐라고? 합이 일정하다는 성질을 쓸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네 개가 모두 같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에 A1 더하기 AN이 몇 개 있는 게? 네 개가 있는 게? 네 줄이 있는 게? 그치? 네 줄한 게 지금 몇이었다고? 20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지금 한 줄당 몇이었다고? 5였다는 얘기 아닐까? 한 줄에 값이 5였다는 얘기 맞아요? 맞니? 그럼 5 곱하기 줄의 개수는 2분의 n개 맞죠? 맞죠? 그게 몇이었대요? 150이었다는 건 얘가 30이었다는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n은 몇이었대요? 60이었구나. 이렇게 구해버리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이야. 뭐 합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한 줄의 값을 먼저 구할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줄이 몇 개 있는지를 구할 거다 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나온 공식이 이거일 뿐이고. 알겠지? 알겠니? 돼요? 될까?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생각. 그리고 이걸 되게 많이 써요. 등차 수열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오케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계산하는 건 솔직히 이게 제일 빨라요. 계산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다른 것들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근데 이거 하나 봐. 예를 들어
그렇게 되는 식이 있어. 됐다. fx는 이거. 됐다. fx를 주면서 저렇게 식을 줬어요. 됐다. 불편한 이유가 있죠. 왜? fx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식은 x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fx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 식은 x에 관한 식이야라고 나한테 언제를 주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x가 아닌 나머지 문자들은 다 숫자 취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a든 y든 다 숫자죠. o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어쨌거나 sn이잖아. 맞잖아. 그럼 얘는 식의 주인공이 n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n으로 지금 정리가 아직 덜 돼 있다고. 될까? 됐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해. 저 식을. A1을 놓고 AN을 초항에다가 공차 N을 N-1번 더했다라고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렇지. 이것도 하나의 등차 수열의 일반화하는 공식이었죠. 그렇죠. 잠깐 여기까지 돼요. 정말 되니? 집중하자. 그러면 N으로 정리할 거야. 다시 여기 좀 정리할게. 애들은 느끼는 만큼 정리해 놨죠. 돼요? 그럼 이제 풀어야지. 이렇게 된 거 맞죠? 이게 SN의 정리된 이름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귀찮아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T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SN을 정리했더니 뭐였고 이 중에 D, N제곱 플러스 TN이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되겠니? 됐어요? 자, 굳이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좋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예전에 수능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는 그런 게 많았어요. 저 식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기억님 이게 참가진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걸 알면, SN을 알면 뭘 쉽게 구할 수가 있냐면 AN을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 자, 일단 얘를 가지면 이제 좀 정리해보면 SN은 N에 관한 40일거라고 하시면 맞죠?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이거야. n에 관한 2차식을 본다면 얘는 등차수의 합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오케이? 되니? 두 번째.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2차항의 계수는 공차의 반이야. 2차의 개수였어요. 세 번째 T는 A1과 S1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구할게요. 잠깐 S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1항까지 합이니까 그건 결국 A1이랑 같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 꼭 주의해야 되는 얘기인데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즉 상수항이 0인 아이들만 뭐 등차수열의 합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되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알면 좋은 점은, 이걸 알면 좋은 점은 이게 있어요. AN과 SN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뭐냐 하면 예를 들어 AN이 마이너스 4M 플러스 7이네. 됐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그때 SN 공차의 반이 이차항의 계수라고 마이너스 2N 제곱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플러스 TN인데 맞지? T는 어떻게? A1과 S1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구한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죠. 맞죠?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었으면 3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5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야 지금 3이 둘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관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번엔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에요. 그냥 그럼 공차의 반이 지금 1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공차는 공차의 반이 1이니까 2였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돼요? 그럼 플러스 K를 붙여야 되는데 1 집어넣으면 4잖아. 1 집어넣었을 때 4이라면 플러스 2를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또 하나는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생각까지 할 수 있었죠. 비가 양수일때랑 비가 음수일때 비가 양수면 이분의 DN제곱 플러스 TN에서 얘가 양수면 오케이? 2차함수로 봤을 때 지금 2차항의 계수가 양수였으면 아래로 블록인 거 맞아요? 그쵸. 그리고 0 집어넣었을 때 항상 0이죠. N은 W 맞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SN 됐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됐니? 그러면 나한테 뭘 물어? 최소값은 SN은 최소값은 하면서 물어봐. 오케이.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2차함수를 이용할 때도 많다는 거지. 되니? 한 번 더. D가 음수였다면 반대 위로 블록일 테니까 S0은 여전히 0이고. 그쵸? 그래서 뭘 물어봐? 최대는 언제야? 라고 물을 때가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래프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항상 최소가 아닐 수가 있거든. 왜냐면 함수는 모든 값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수열은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요때 요 n의 값이 자연수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죠? 이때가 자연수가 아닐 수가 있거든. 그럼 적값은 못 집어넣는, 못 내가 못 구하는 값이잖아. 그치? 꼭지점의 X 좌표가 몇인지 자연수인지 체크해봐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자연수였다면 그냥 저걸 집어넣은 게 답일 거고, 근데 자연수가 아니면 그 X 좌표와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N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3N제곱 마이너스 17N 이래. 됐니? 오케이. 등차수를 합이 언제 최소인지를 구해야 돼요. 돼요? 그리고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맞아요?
여기가 항상 마이너스 2의 2분의 b 6분의 17이 된다고 이제. 맞죠? 맞아요? 그러면 6분의 17이 지금 자연수가 아니잖아. 맞죠? 얘가 대략 2점 몇 몇이잖아. 근데 6분의 18이 3이죠. 그죠? 6분의 12가 2죠. 맞아요? 3을 넣었을 때 좀 더 가깝네요. 그죠? 그럼 3을 넣었을 때 최소로 n은 3일 때 해석과 3을 집어넣은 27 빼기 50 그죠? 20 마이너스 24가 최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하는 얘기예요. 알겠니? 됐어요? 오케이. 와, 득자 수열 합의 일단 기초라인 다한 게 아닌가? 알겠죠? 일단 지금 뭐 이거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로 볼까요? 아니? 그럼 이제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 그래, 첫 번째는 SN은 2분의 DN 제곱 플러스 TN이라고 놓고 오케이?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건지 그리고나서 꼭지점과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대입합니다. 만약에 그 꼭지점 자체가 자연수면 그냥 그 자연수를 대입하면 다 돼요. 그죠? 맞나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풀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 쭉 작아질 거니까 그지? 맞아요? 한 번 더 공차가 4짜리 등차네요 이번에 맞죠? 10까지 더하면 마11, 마18,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0, 마15, 마이너스 6. 그죠? 맞나?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최소였다고 그지? 점점 다시 증가하죠. 끊임없이 증가하겠죠, 그죠? 양수를 계속 더하니까 그지? 이때 최소겠네, 그지?
이때와 이때의 공통점범. 양수인것끼리 다 더하면 최대 아닐까? 음수인것까지만 다 더하면 최소 아닐까? 맞아. 오케이. 아, 그치. 최대는 당연하게 양수인 것들만 다 더하면 최대겠네요. 최소는 음수인 항들만 다 더하면 최소 아닐까? 이 생각이야.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그치? 맞죠? 그때는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될까? 됐어요? 반대로 최소는 이번에 음수인 항들의 모든 항이 합을 하면 최소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뭘로 푸는 거야? SN을 보고 푸는 거야, 그치? 얘는 AN을 보고 푸는 거야, 그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마다 달라. 보통은 오른쪽이 편하거든. 근데 이 AN을 되게 짜증나게 줄 때가 있거든. 그럼 때로는 SN을 볼 때가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익혀주는 게 좋아요. 알겠니? 한 가지가 무조건 좋다고 없거든. 문제마다 문제에서 어떤 트릭을 썼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알겠니? 돼요? 두 번째는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이용할게요. SN을 주고 AN을 물을 때가 있어. 오케이? 합을 주고 일반항을 물을 때가 있어요. 저거 되게 많이 나오죠. 계속 나와요. 등기에서도 나오고요. 또 저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K는 뭐가 지금 몇인데 그리고 나서 막 A, K하고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쪽이거든요. SN 주고 AN 묻는 얘기거든. 됐니? 됐어요? 그럼 이건 S 자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일반 수열이야. 그러니까 즉 모든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얘기야. 등차든 등비든 어떤 수열이든. 됐니? 첫 번째 뭐부터 하는 거냐면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S0가 0인 때부터 조사합니다. 왜? S0라는 건 그치 안 더했으니까 0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가끔 아닐 때가 있거든. 두 번째 S0가 0이면 AN을 그냥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게요. 됐다? 됐니? 근데 S0가 0가 아닐 때가 있었거든. 만약에 S0가 0가 아니었던 건 무슨 얘기냐면 초항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이게 성질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수열이, 규칙이. 그러면 이때는 똑같아요. AN은 SN 빼기 SN-1이라고 쓰고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 N은 2부터 성립. 초항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규칙 성립. 알겠니? 그리고 그러면 N이 1일 때, 즉 A1은 따로 이렇게 구할까? 오케이. 이렇게 나눠서 푸셔야 돼. 근데 등차라면 즉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라면 오케이? 두 가지로 예를 나뉘는 게 sn이 2분의 dn제곱 플러스 tn이라면 방금 우리가 했듯이 an은 얘 두 배에서 dn 플러스 k라고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sn이 2분의 dn제곱 플러스 tn 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더 붙었어. 숫자가 더 붙었어. 오케이? 됐니? 그럼 얘는 별 생각하지 말겠지.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아요. AN은 DN 플러스 K라고 그냥 위에 없는 듯이 해서 위에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요. 알겠죠? 됐니? 근데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N이 2부터 있고 이제 그리고 N을 뜰 때는 그냥 따로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니? 됐어요? 어. 마지막 되게 강력한 얘기인데 부분아 부분아 여기까지 하면은 등차 수열 합의 웬만한 얘기는 다 정리가 되는 거. 오케이? 이 얘기요. 공차가 2인 등차 맞죠? 맞죠?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요 세 개 더하면 9 맞죠? 그 다음 세 개 더하면 27 맞죠? 맞아요. 그 다음 세 개는 40 맞아요. 그 다음 세 개는 되는 거 맞아요? 자, 잠깐만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이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해서 지금 18도였지? 아니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해 똑같이 18도야 되네. 여기도 18이다 그죠? 아니 묶은 것들도 지금 뭐가 됐어? 등차가 됐어. 오케이 항상 그런가? 항상 등차일까? 항상 등차. 왜냐면 이 생각이야. 자, 천천히 처음 N개를 이렇게 더했다고 쳐요. 될까? 또 그 다음 N개를 더했다고 치자. 또 그 다음 N개를 더 있고 싶어.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더 있어. 될까 될까? 잘 봐. 잘 봐. 그럼 봐. 얘에다가 얘가 AN 플러스 1로 가려면 됐니? 공차 D를 N번 더 하면 되죠. 공차 N, 공차 D를 N번 더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얘도 얘로 오기 위해서 공차 D도 N번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마지막까지, 그치? 간격이 몇 개니까? N개니까 공차 D를 N번 더하게 되는 거죠. 아니? 됐어요? 그러면 DN을 지금 몇 개 더했어? N개씩 더한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로 가기 위해서 DN은 몇 번? N번 제곱. DN제곱을 더해야 돼? 맞니?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해서 또 DN도 한 거 아니야? 싹 다 DN을 더한 거 아니야? 또 여기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 DN제곱을 더해야겠네요, 그죠? 그죠? 첫 번째 생각 뭐다? 같은 개수로 덩어리들도 공차네. 아니 됐어요? 그리고 그 덩어리들의 공차는 DN제곱이래. 즉 원래 공차에다가 묶은 개수에 제곱을 곱한 거. N개씩 묶었으니까 DN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일단 갖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빨리 정리하고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돼요? 가보자. 975번부터 볼게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과 같은 등차수요. 그러니까 S5랑 S17이 같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아니 S12가 같다는 얘기잖아. 맞니? 맞아? 잘 봐. 잘 봐. 잠깐, S5랑 S12가 같다는 걸 보고 떠오르는 게 있나 혹시? 어? 저걸 보면 뭘 써야지라고 떠오르는 게 있는지. 아니 우리 이제 그냥 이제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풀래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풀자.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풀자. 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봐. 그러니까 아까 가르쳤던 거. 그래, 등차수합은 뭘 이용해서 초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이근 항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대, 그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해보는 거야. A1 더하기 A5 곱하기 2분의 1. A1 플러스 A12 곱하기 2분의 12랑 같았대. 맞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2분의 5A1 곱하기 2분의 5A5는 6A1 더하기 6A12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쓸 수 있는 게 없죠. 맞잖아. 오, 씨. 그러면 이게 이걸 보고 당황스러운 건 당황스러운 이유는 문자가 A1도 있고 A5도 있고 A12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좀 짜증나는 거 아닌가? 오, 씨. 몰라 그러면. 써놓고 나니까 짜증나. 그잖아. 되게 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지금 문자가 3개에서 2개로 DK 2개로 줄긴 했는데 오케이? 이걸 정리하는 것도 되게 귀찮은 일이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 아니? 또 하나는 뭐 원래 문자가 지금 내가 모르는 게 D와 K 2개잖아. 맞지? 근데 내가 나한테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요거 하나 아니야? 그럼 원래 이건 못 푸는 거 아닌가? 그지? 돼? 문자가 두 개면 나한테 주어진 식도 두 개여야 되잖아. 그래야 두 개를 뭐 연립해서 이제 풀겠죠. 근데 연립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맞아요? 뭐 다른 조건이 있나 봤는데 다른 조건도 없어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한 방에 그냥 어 이거는 이게 쉬운 그러니까 이게 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고민을 안 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비슷한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푸는 힘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처음 생각하는 거 어 그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관점이 있었지. 근데 이 관점이 그렇지 별로 효과적인지 못한 것 같아. 포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니네가 빠르게 최적화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얘도 고민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왜 아닌지를 보여준 거야, 난 지금. 이 풀이가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라는 거. 되니? 그럼 다시. 또 무슨 관점이 있었죠? SN은? 그래서 2분의 DN제곱 플러스 TN. 맞잖아. 맞죠? S5는? 2분의 25D 플러스 5T 는
44D 플러스 12T. 얘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왜? 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 일단 해보자. 맞죠?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지? 정리해볼까? 두 배씩 하면 25D 더하기 10T는 144D 플러스 24T. 맞죠? 넘어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4T가 몇이죠? 119D인가요? 맞죠? 맞나? 그럼 T는 마이너스 14분의 119 D지. 70 가면 7이 7, 1은 7, 7, 7에 49. 이거 됐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나한테 뭘 물었으니까 S17O 0이네요, 그죠? 그치? 근데 길긴 했다, 그지? 길긴 했다, 그지? 마지막 사실 아까 나야 맨날 이걸 푸니까 바로 보이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너희는 이제 여러 방법을 해봐야지. 그 중에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구나 라고 깨달아야죠. 봐 이거요. 아니면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니까 이거였을 거예요. 무조건 S0, S0였을 거고. 맞죠? 그러면 5R 러스랑 12R 러스에 같다는 얘기잖아. S5나 S12나 같다는 거죠. 맞니? 여기도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기 5를 넣은 거랑 여기 12를 넣은 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맞니? 2차함수니까 대칭 축 꼭 찍자. 그럼 두 개의 반이니까 2분의 17 맞아요? 여기도 맞아요. 2분의 17인 거 맞아요? 맞죠? 맞지?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해서 반이 2분의 17이면 여기 17인 거죠? 그지? 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17일 때 쳐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 같죠? 그래프로 보는 거 같죠? 사실 이게 제일 빨라. 근데 그게 한 번에 보이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천재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냥 무조건 어렵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풀 때도 있고 이렇게 풀 때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야. 알겠지? 알겠니? 아 잠깐만. 581번도 한번 볼까요?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70,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240, 그때 첫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야. 봐. 그러니까 이걸 S10은 70, S20은 240, 그때 S30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얘기잖아. 맞니? 이걸 만약에 SN을 2분의 DN제곱 플러스 TN이라고 놓고 맞잖아? D랑 T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10 집어넣으면 100이니까 50D 더하기 10T가 70이고 20 집어넣으면 400이니까 200D 플러스 20T는 240이고 맞죠? 이제 연립해서 풀어도 돼요. 두 배 하면 100D고 여기가 22T고 140이니까 두 개를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 100D는 얘에서 10 빼니까 100 D는 몇? 1 됐다 그지? D가 1이면 100이니까 넘어가면은
40 빼고 20T가 40이니까 T는 2 됐네요, 그죠? 그래서 SN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고. 그럼 S30은? 900, 450 플러스 60 그래서 510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근데 이것보다 이것보다 봐, 두 번째 뭘 봤냐면 10, 20, 30 그죠? 서로 그치 배수 관계지. 처음 10개가 몇이야? 70이었거든. 그 다음 10개는 지금 몇이야? 얘랑 얘랑 더하기 240이잖아. 그럼 얘는 170 안에 맞지? 그 다음 10개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덩어리들도 등차를 안 해. 100 커졌지. 그럼 여기는 몇 커져야 돼? 100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 몇이야? 270이네, 그지?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S30 아닌가? 얘네들 등차니까 가운데 거에 몇 개야? 세 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치? 훨씬 빠르죠? 그치?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뭘 쓸지를, 알겠니? 뭘 적용시킬지를 계속 고민해보는 거야. 그걸 외우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래. 못 외워요, 첫 번째. 졸라 열심히 해서 외워도 토시 하나 달라지면 적용되는 게 또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좀 부딪혀 본,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찾자는 거야, 얘는. 하나만 더 해보자. 4번 한번 볼까? 그때 SN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오케이. 첫 번째 생각. 이게 지금 AN은 마이너스 3N 1제곱하우스 25이라면 3N 플러스 28 맞죠? 등차 수열을 하면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 2차 함수를 풀 거냐? 그죠? 첫 번째 2차 함수를 풀자. SN을 바로 구해버리자. 얘 반의 제곱. 아니 얘 반.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1집어 넣었을 때 25여야 되니까 1집어 넣었을 때 2분의 50 되려면 2분의 53엔 해가 되죠. 맞아요? 될까?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맞죠? 그럼 N은 몇이?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3분의 2분의 53이니까 6분의 53이 되죠. 68에 48, 69, 54니까 얘가 8점 몇몇 맞죠? 맞니? 맞아? 따라와야지. 그러면 8이 가까워 9가 없고 8은 6분의 48이지. 9는 6분의 54잖아. 누가 더 가까워? 9가 더 가깝죠. 9가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죠. 맞아? 맞죠? 아 그럼 뭐일 때? 9를 넣었을 때 최대구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81 곱하기 3 하면 243 플러스 2분의 몇? 와, 7, 45 477 그러면 2분의 4, 7, 7 빼기 2, 4, 3 하면 4 3인가요? 몇 됐어? 117 이렇게 되겠네, 그죠? 최대값 됐니?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뭘로 봐도 된다? 최대값이라는 건 양 성량들만 다 더하자, 그지? 맞니? 그러면 AN 마이너스 3N 플러스 28이 언제까지 0보다 커 낮은지를 찾자고. 헤이! 봐야죠. 그럼 넘어가면 N은 3분의 28 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3분의 28은 9점 몇몇이잖아. 그치?
그럼 9항까지는 양수였다는 얘기지. 10항부터 응수였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9항까지 더할 건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중에서 몇 가지? A2까지를 더할 건데 A1 지금 몇이죠? 25죠. A2는 9지만 하기 1이네요, 그죠? 오케이. 9항 플러스 3항 곱하기 2분의 몇? 항수. 아, 오케이. 25, 26 나누면 여기 13. 13 곱하기 9. 117 나오면 똑같이 나오죠. 뭐가 더 편한지는 본인 해요. 솔직히 이쪽은 이번에 이쪽이 더 편했다, 그치? 그치? 맞나요? 근데 둘 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치? 오케이? 됐어요? 잘 정리하시고 이 영상 올릴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알겠죠? 필요하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합시다.